카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서 방금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상한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그중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음식이 익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었어요. 하지만 카르탄 친구 여러분, 제가 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마이아르 반응에서 찾았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이아르 반응은 아미노산과 환원당을 함께 가열할 때 일어나는 흥미로운 화학과정입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지구에서 이 반응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 과정은 당분자가 분해되는 것으로 시작하여 아미노산과 반응하여 다양한 복합화합물을 생성합니다. 마이아르 반응의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음식이 갈변하는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반응 중에 생성된 화합물이 가시광선 스펙트럼의 빛을 흡수하여 음식의 특유의 갈색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마이아르 반응은 요리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많은 음식에 깊은 풍미를 더합니다. 마이아르 반응은 다양한 종류의 음식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다양한 맛과 질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의 크러스트, 볶은 원두의 갈색과 풍미, 디저트에서 설탕의 캐러멜화 등이 마이아르 반응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훌륭한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마이아르 반응을 이해하고 이를 제어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이아르 반응은 한 세기가 넘도록 인류에게 알려져왔습니다. 사실 이 반응은 1912년 위카미우 마이아르라는 프랑스 화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과학자들은 이 반응의 화학적 특성과 제어 방법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이 반응을 연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수록 요리에 더 잘 활용하여 새롭고 흥미로운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마이아르 반응의 매혹적인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연구하였습니다. 1912년 프랑스 화학자 루이 카미우 마이아르가 발견한 이 반응은 아미노산과 환원당을 함께 가열할 때 일어나는 복잡한 일련의 화학 반응으로 음식의 갈변색과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이 반응은 중국과 인도 등의 국가에서 고대부터 수세기 동안 전통 요리법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빵, 커피, 육류 및 기타 수많은 음식의 독특한 맛과 향을 책임지는 마이아르 반응은 세계 요리에서 그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마이아르 반응은 많은 전통 요리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인들은 이 반응을 이용해 캐러멜 양파나 바삭한 바게트 같은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많은 요리의 필수품인 로티세리 치킨의 바삭한 껍질과 부드러운 육질을 만드는데도 마이아르 반응이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 반응을 사용하는 고유한 방법이 있는데 일본인은 고기, 생선, 야채를 구워 완벽한 감칠맛을 내는 기술을 완성했고 인도인들은 수세기 동안 탄두리 화덕을 사용해 빵을 굽고 고기를 요리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이아르 반응은 새로운 풍미 프로파일과 요리를 만드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는 바삭한 감자튀김과 고소한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 이 반응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아르 반응은 베이컨,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거품과 같은 독특한 풍미 조합을 만들기 위해 분자 요리학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요리 응용 분야 외에도 마이아르 반응은 과학 연구, 특히 의학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학자들은 단백질의 화학 성분을 연구하고 신약을 개발하는데 이 반응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지구인들의 요리 관행을 관찰하면서 마이아르 반응과 음식의 갈변에 대한 마이아르 반응의 역할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제가 접한 가장 흥미로운 관점 중 하나는 요리 전문가들의 관점입니다. 저명한 셰프, 식품과학자, 요리 전문가들이 마이아르 반응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요리에서 마이아르 반응을 최적화하는 방법, 일반적인 오해와 속설, 맛과 질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팁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관찰한 한 셰프는 최적의 브라우닝을 위해 열과 설탕을 조합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했고 다른 셰프는 온도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통해 마이아르 반응과 지구인 요리에서 마이아르 반응이 갖는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아르 반응에 대한 요리 전문가들의 관점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이 현상을 둘러싼 많은 오해와 신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갈변이 항상 풍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릇노릇하게 구운 음식이 모두 맛있는 것은 아니며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모두 노릇노릇하게 구운 것은 아닙니다. 일부 요리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노릇노릇하게 구우면 탄 맛이 나기 때문에
요리가 상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속설은 요리하기 전에 고기에 소금을 넣으면 갈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소금이 갈변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적의 맛과 식감을 얻기 위해서는 마이야르 반응과 그 변수, 그리고 이를 제어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찰을 계속하면서 마이야르 반응이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식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반응은 요리의 전반적인 맛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잡한 풍미화합물을 생성합니다. 또한 브라우닝은 음식 표면에 크러스트나 시어를 만들어 요리의 질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요리 전문가들은 온도, 사용되는 조리 방법의 유형, 음식의 pH 수준을 제어하여 마이야르 반응을 최적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요리 전문가들이 어떻게 마이야르 반응을 조작하여 요리의 특정한 맛과 질감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이야르 반응과 음식의 갈색화에서 마이야르 반응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요리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모든 지구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리 전문가의 관점은 이 현상의 복잡성을 밝혀냈으며 이는 모든 요리사가 요리 기술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브라우닝 최적화부터 브라우닝과 관련된 일반적인 오해와 오해에 대한 이해, 요리의 풍미와 질감 조절에 이르기까지 요리 전문가들은 마이야르 반응에 대한 풍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지구인의 요리와 마이야르 반응에 대한 귀중한 지식을 얻었으며 이는 앞으로의 탐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야르 반응과 음식이 갈색으로 변하는 데 있어 마이야르 반응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음식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음식이 탄 것이 아니라 마이야르 반응의 마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꼭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